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어제인 13일 밤 11시에 있었던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야숨 후속의 발매일과 타이틀이 결정된 트레일러가 마지막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야숨 후속의 제목은 제다이 전설 Tears of the Kingdom, 왕국의 눈물이 될 예정이며 발매일은 2023년 5월 12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트레일러는 약 1분 30초가량의 짧은 길이었지만 새 게임에 관한 단서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트레일러의 초반 절반은 재앙의 시대의 모습을 새긴 것과 같은 벽화가 나타납니다. 원념으로 뒤덮인 땅 위에 보코블린과 모리블린, 그리고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땅에 이미 쓰러져 있는 병사도 있는데요.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조나이족 혹은 고대의 하이랄의 병사들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한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으며 외계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목과 귀가 굉장히 긴 모습입니다. 7개의 눈물로 보이는 상징을 주변에 두르고 있습니다. 배경에 구름이 있는 것과 공중의 플랫폼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크리처는 하늘섬 위에 존재하는 것 같고 악당이라기보다는 이 눈물들을 창조한 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크리처가 후속작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부제가 왕국의 눈물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7개의 눈물을 던전을 완료해서 되찾아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시커스톤의 시간을 되돌리거나 우젝트를 되돌리는 등의 주요 능력들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 눈물의 상징이 7개인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7인의 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벽화에서 젤다가 아래의 원념으로 추락하는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이랄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는 젤다가 단발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벽화의 머리와 의상을 보았을 때 만년 전 과거의 모습이 아닐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또 젤다가 누군가와 손을 겹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가 트레일러의 마지막 부분, 게임의 타이틀 로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풀샷으로 재등장하는데 실루엣으로 보아 새로 등장하는 크리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의 위쪽에 빛나는 눈물 문양이 두 개 보입니다. 이젠 게임 플레이가 담긴 트레일러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로고에서 등장하는 원형 용이 새겨진 거대한 문을 열고 하늘로 나가는 링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용의 모습은 필로네 지방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부족, 조나우족의 건축 양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전 혹은 던전을 완료하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요? 링크가 하늘섬에서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인파가 준 연걸 튜닉을 입고 있습니다. 손을 보면 방어구에 가려져 있지만 확실히 원념에 의해 잠식당한 것으로 보이고 허리춤에 빛나는 물건을 여러 개 차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 가론에게서 뿜어져 나왔던 초록색 에너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쓰는 걸까요? 오브젝트를 되돌리는 아이템 혹은 오브젝트를 통과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 등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활과 방패를 보면 야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기가 추가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시커족의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또 이 장면에서 하늘섬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는데요. 링크가 뛰어가는 정면에 아주 큰 탑과 같은 건물이 있고 하늘섬 뒤를 지나가는 용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야숨에서 등장했던 넬, 필로, 올드래곤, 새 드래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용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이빙하는 모션에서 활강 모션으로 이어지며 땅으로 스카이다이빙하는 링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섬 구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작년에 제출된 닌텐도의 특허를 보았을 때 공중전투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중에 떠있는 돌의 시간을 되돌려서 하늘섬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공중에 이런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은 필로네 지방으로 보이는데 어떤 큰 물체를 구름이 감싸고 있고 번개가 치고 있네요. 혹시 신전일까요? 또 지난 트레일러에서 봤었던 모습의 링크도 등장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원념에 잠식당한 팔이 전부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새로운 도끼도 보이는데요. 약간 도끼의 끝이 뭉툭하고 원시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현재 링크와는 다른 것,
그리고 이 링크의 모습이 고대 벽화의 기사의 모습과 닮은 점 등으로 이 링크가 만년 전 재앙시대의 용사가 아닐지 예상해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 봤듯 땅에서 하이렐 성이 나와 부유하고 있고 그 밑엔 원념이 보입니다. 또 데스마운틴에서도 똑같은 원념이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혼의 마수가 하이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이제는 하늘섬 이외에도 중간중간 공중 플랫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스카이워드 소드처럼 작은 하늘섬 하나하나에 상자가 숨겨져 있고 파밍하는 형식일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로프트버드를 타고 조종할 수 있었던 스소에 비해 왕국의 눈물에서는 새처럼 보이는 어떤 고대 장치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현재 링크가 있는 곳은 번개의 대지 위인데요. 링크가 향하는 방향에는 초반 벽화에서 봤었던 고대 문양이 땅에 빛나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맵의 모양은 전작과 거의 똑같지만 원래는 라이넬이 있었던 타반타 대교 아래쪽 언덕에 아주 큰 검정색 박수가 새로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소에서 등장하는 여신의 큐브 같은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조나우족 용의 초록색 로고가 등장하며 후속작의 타이틀이 공개되었습니다. Tears of the Kingdom, 왕국의 눈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줄이면 왕눈이군요. 로고에서 보이는 꼬리를 물고 있는 용 문양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상징인 우로보로스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 문양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며 탄생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시간,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이랄에서 재앙이 비슷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게임의 주제를 관통하면서 굉장히 소름돋는 로고 같네요. 그리고 지난 트레일러에서 마스터소드가 파괴된 모습이 보였는데 로고에서는 고대 문양이 깨진 마스터소드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에너지 같은 형태로 검을 사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3년 5월 12일 확정 발매일이 나오고 트레일러는 끝이 납니다. 어제 팬분들과 같이 닌다를 보면서 정말 계속 소름돋고 너무 설레고 신났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트레일러 분석 어떠셨나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닌텐도에서 작년에 제출한 특허로 보는 왕눈의 게임 메커니즘을 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나타나는 영상을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